인데요. 국수 가격이 100원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40년 전통의 국수 장인집이라고도 소문이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고로 인력시장에 그분들이 싸고 푸짐해서 여기 와서 하루를 즐기며 먹고 있었다고 먹고 지낸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듣고 들어오시죠. 공정 여행에서 마련하고 있는 구로 탐방 시장통입니다. 여기 구로 시장입니다. 떡집이 여긴가 저긴가. 그래서 사먹고 저기 없는 저기 오래됐어요. 아 오래된 곳이요. 오늘 구로마을 여행 마지막 코스입니다. 구로시장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금 파랑도 TV에서 공정 여행팀하고 함께 이 여행 코스를 다니면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긴 뭔가 좀 모던한 게 현대적인데요? 청년물. 청년물. 아, 네. 여기가 예전에 네. 네, 뒤쪽에도 앉으셨어요. 네. 여기가 예전에 이 구역이 전부 다 예전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에 마을 공동체 일화들로 이 구역을 살리기 위해서 영사자라는 구역을 만들었고 청년들을 모집해서 청년 강사분들이 운영하는 청년 가게들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네 곳의 청년 가게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여기 옆에 보이는 아트 플라자라고 보이시죠? 여기는 미대생 출신들이 초상화를 들어주는 곳이고요. 여기는 크리슈퍼는 이게 독특한 아이디어의 제품들이 많고 또 뒤로 돌아가면 똥집 만나라고 맥주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똥집을 찍어주는 곳이 있고요. 또한 곳은 크리피 전문점인 우레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돌아가시고요. 예, 구로 시장에서 이 영프라자 이것을 좀더 키우기 위해 지금 현재 이익이 장 청년 장사분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청년물 가운데 현대적인 감각으로 가게들을 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시장통 코스도 마쳤습니다. 이거 시작하시죠? 네. 일단 잠깐만 차 주문 먼저 받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차 마음에 드시는 걸로 네, 하나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차 주워주시면서 가격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3,500원 선 괜찮아요? 드실 수 있고 고르세요. 따뜻한 커피. 네, 아메리카노. 아무거나. 네. 저도 라떼 하나 주세요. 자, 카페 라떼 드실 분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따뜻한 거? 네. 따뜻한 거. 카페 라떼. 하나, 둘, 셋, 넷, 다섯. 라떼 다섯. 그리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네, 하나. 아니, 그 따뜻한 게 뭔데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유자차. 메뉴까지 메뉴까지. 따뜻한 건 그냥 따뜻한 종류를 얘기한 거지. 네, 오늘 구로로 통하는 특별한 도보 여행. 지구인 공동체 팀이 마련한 구로통. 3코스로 시장통을 조금 전달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오늘.
6. 콩당국에 가리봉 신장, 또 주로 노동자 체험관인 신예지, 그리고 지금 이곳 구로시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 일정을 전부 마쳤는데요. 이곳에서 차 한 잔을 마무리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네, 청년몰 같습니다. 이곳은 청년몰. 구로시장 안에 이렇게 화려한 젊은 상인들 이끌고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올라가서 이 방석 깔고 아실게요. 아니 방이구나. 방처럼 발코도 올라가. 쌤 카드. 이 시끄러운 게 되게 좋네. 빨리. 네. 제가 마무리. 네. 재미없는 제가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구로시장이 지금 변화 중이에요. 좀 혼란스러운 게 지금 저기 보면 연플라자 청년상인 2기 모집이라고 되어 있죠. 2기를 모집해서 새로 입주할 공기를 조성하느라고 저희가 안전기관 평가를 해서 개복수 작업 중이에요. 물질 골격 문제는 있지만 안에 그 안전한 그 관계를 보려고 이쪽 부분이 지금 지붕이나 이런 데를 다 지금 수리 중입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앞질러서 왔는데 어제까지만, 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콘크리트 부시는 소리 때문에 저희가 대화가 안 돼서 어떻게 잠깐이라도 말씀을 나눌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잠시나마 좀 조용해져서 다행입니다. 네, 오늘 그 시장 조언 같이 통화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원래 그 여행에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거예요. 먹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늘 먹는 게 만족감을 못 채워드려서 정말 미안하게 죄송하고요. 저희가 지구인이 그 신앙통, 문화통, 자연통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그 구로 마을 여행을 준비를 한 왜 하필 구로를 했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동정 여행이 뭐예요? 그리고 왜 구로에서 여행을 하세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친구들은 도대체 뭘 하는데 이렇게 바쁘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많이 받는데 구로 마을 공정여행이라고 제목을 저희가 붙였는데 공정여행이라는 말을 단어가 이렇게 지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가신 것 같아요. 앞전에 1분 타임에서 저도 몰라요. 네, 공정여행의 단어에 대해서 잘 생소하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정무역이라는 단어는 익히 많이 들어보셨는데 공정여행은 공정무역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원래 공정무역이라는 그 개념에서 여행의 개념까지 확장시켜 온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동안의 그 공정여행이라는 건 동남아시아나 그 낙후된 지역의 그 문화와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그리고 착취하지 않는 그리고 인간적인 그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이 공정여행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구로에서는 우리가 구로를 착취하고 다녔나? 문화를 어떻게 하고 다녔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공정여행의 이미지를 입힌 건 공정하다는 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지구의 공정여행이 추구하는 여행은 뭐냐면 사람과 소통하고 문화와 공감하며 나눔의 행복을 추구하는 여행이에요. 사람하고 다니면서 그 사람과 진심으로 알고 소통하고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같이 느끼고 또 좋았던 기억 이런 좋은 여행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나 혼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같이 다 같이 누리라는 그 의미로 공정여행을 크게 담았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구로에서 저희는 이미지가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조금 그 선입견이 아주 강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로가. 그래서 구로에는 다녀보니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 아주 강력한 선입견 때문에 나머지 이미지를 많이 못 치웠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그리고 내 주변인들에게 가장 내가 사는 곳이니까 가까이에서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이 구로를 이미지를 바꿔주자라는 의미에서 마을 공정여행 구로를 테마로 잡아서 세 가지 테마로 다양하게 보이도록 노력을 했어요. 오늘 시장통은 그나마 그 다른 구로의 이미지들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의 이미지였어요.
근데 그 모습들이 그냥 그렇게만 단편적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쪽에는 우리의 모습도 있고 또 다른 세계의 사람들도 있고 지금의 우리도 있고 과거의 부모를 채우고 있던 분들의 기억까지 하나의 시간을 스펙트럼을 보는 그런 구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인 공정여행은 구로를 시작으로 앞으로는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갈 거고요. 오늘 그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신 설문지도 잘 참고 삼아서 앞으로 저희가 기획하게 될 공정여행 다른 이야기에서도 잘 참고해서 좋은 멋진 여행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 나오면 따뜻하게 잘 드시고요. 여기는 구로시장이지만 구로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잘 둘러보시고 남구로시장과도 연결이 돼요. 설명 잘 해주셨죠? 구로시장과 남구로시장에 대해서 가서 한번 둘러보시고 장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청년물에는 굉장히 조금 있으면 그 김승희 선생님이 안 보이시네요. 아, 보이시네. 이제 불러서 약주를 하셔도 좋을 만한 여기에도 있습니다. 만남의 시간을 갖는 약속의 장소로도 이쪽이 좋으니까 잘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오늘 지구인 공정여행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애쓰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해주셔서. 앞으로 이 공정여행 찾아주실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여행은 언제나 해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디로 가도 좋고 누구와 해도 좋은데 이왕이면 나만 좋은 거 하지 말고요. 내가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여행에 내가 찾아가는 그 분들 그 지역들이 다 좋을 수 있는 여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좋은 것보다 우리가 좋은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공정 여행입니다. 네, 많이 찾아오시라고. 네, 저희 구로 마을 여행 꼭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구로 마을 공정 여행 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 내가 알지 못했던 구로 지역의 그 시장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그래도 좀 알게 된 것 같고. 이렇게들 살아가는구나 하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본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스 SIS7에서 지금 생방송 중이거든요. 한번 확인하시면서 한번 소감 한 말씀 해주실 분, 자청해서 해주실 분.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여행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네. 예, 그런 걸 느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는 동네도 좀 찾아서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공단 쪽에 가셨잖아요. 네. 가까우면서도 잘 못 왔던. 네. 것 같아요. 네, 그걸 보면서 지금 예전의 모습과 지금 현재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정말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겠구나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부 긍정적인 말씀만 해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진행하신 입장에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어떠셨어요? 구로 속 마을 여행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네, 그게 최고죠. 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저 혼자 와서 혼자만 잔뜩 맞아요. 네, 받은 것 같은데 앞으로 남자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이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시장 어떠셨어요? 오늘 즐거웠고요. 네.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좀 접할 수 있었고 조금 이렇게 빡빡한 여행보다는 좀 여유로운 여행이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느리느리 이렇게 걸었죠? 네. 그런 거. 특히 어디가 이렇게 기억에 남으시나요? 좀 오늘 코스 중에? 오늘 코스 중에는 수행자 생활 체험장 갔던 코스도 좋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쉼이 있고 여유로운 여행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오늘 진행을 해보시니까. 네. 사실 시장이 예전에는 삶의 한
가운데였어요. 우리 모두가 저 어렸을 때는 엄마 손잡고 시장에 많이 가고 거기에서 장도 보지만 사람들도 만나고 근데 요즘은 거의 마트에 가고 시장에 가는 기회가 없어요. 시장에 와도 시장 물건을 볼 줄 몰라요. 거기에 지나가는 옆에 이 사람들도 쳐다보지 않고 근데 이런 투어들을 하면서 아, 이 시장이 아직도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려면 이 시장 많이 이용해야 되는 건데 너무 편리한 마트, 백화점 이런 거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젊은 주부들도 시장 자꾸 이용하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게 또 삶으로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광으로 여행으로도 가능한 거구나라는 새로운 시야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여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덕분에 아주 좋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정 여행팀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히로인이었거든요, 사실은. 남학생 복장한 게. 다들 공감하시죠? 예. 예. 너무 잘 오늘 좀 껄렁껄렁한 오빠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네. 남학생 복장을 입으시고 네. 어느 어떠셨어요? 오늘 즐거웠는데 우리는. 아, 제 여자친구 때문에요. 아,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제 여자친구입니다. 네, 교복 체험으로 껄렁껄렁한 네. 남학생 역할 재밌었어요. 또 이분은 또 여학생 네. 네. 교복을 또 입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죠? 네. 네. 우리 여기 투어객들도요. 네. 오늘은 못 입어보셨는데요. 네. 다음에 오시면 입어보시고 네. 그 시절로 교복을 입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네.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한참 웃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전 네. 저쪽이 아니에요. 예 여기 아 또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저쪽이 안 하신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여기 선생님 또 아니야 여기 안 하셨어요? 안 네. 오늘 저는 설명했죠. 네 오늘 또 설명을 해서 네 2차 제가, 또 예. 시장 통 오시면서 또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예 네, 제가 공부한다고 진행대로.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아 그러셨겠어요. 예, 저, 예 아니 네. 제가 시장도 잘 다니지도 않는데 네. 여러분에게 제가 부족하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근데 선생님 좀 껄렁껄렁해 보이거든요 오늘. 자세가 지금 생각 좀 거만한가요? 네, 그냥 거만한 자세로 넣어주세요. 네, 그냥. 네, 해주세요. 이렇게 다 공손하게. 네. 예, 네. 제가 다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네. 아, 이 시장도 공부를 하니 다시 보인다. 네. 저는 오늘 그거를 느꼈네요. 예. 그동안은 그냥 뭐 어쩌다 한번 뭐만 사러 필요한 것만 사러 다녔는데 네. 아, 공부를 하면서 골목골목 누비니 새삼 정겹다는 생각이 들고 아, 이 시장도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이용해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시장이 마트보다 더 커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뭐 공정여행팀이 또 많이 또 개발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많이 개발을 할 거니까 네. 여러분도 네네. 저희 공정여행팀에 많이 찾아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안 하신 분 섭섭하잖아, 안 하시면.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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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셨나요? 다 하셨어요? 한 말씀 하셨나요? 안 했어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뭐 이렇게 무사히 잘 끝났는데. 네. 네 저희가 이걸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예, 그렇죠. 그냥 무사히 잘 끝나서 너무 안도감도 느끼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저분께서 말씀이 숨은 그림 찾기한 느낌이라고 네. 본인이 여기 살지만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많이 알게 됐다고 네. 그러시니까 아, 저희가 그동안 애쓴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도 또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더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방법적인 것도 서로 얘기도 나눠보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올 한 해를 아주 보람되게 잘 보는 것 같아서 네. 또 앞으로의 일들이 더 기대되는 그런 날이네요. 공정여행 네. 화이팅! 네, 지금 공정여행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조금 마치겠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 오셔갖고 공정여행팀 딱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여기 네 선생님 이쪽으로 와서 우리 화이팅하면서 막 끝내죠. 오늘 여행이 즐거웠으니까 우리 화이팅하면서 막 끝내죠. 여기 보에 맞춰서 대표님 보에 맞춰서 네. 자 지민.
제가 지구인 하면 여러분들은 공정대행 해주세요. 네. 지구인 공정대행 파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랑되었습니다.